해가 지날수록 여름철 집중호우가 점점 더 거세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도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집중될 때 출입이 통제된 하천을 들어가는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이 하천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통제선을 넘는 시민들, 박희봉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13일.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던 용인시 탄천입니다. 시뻘건 흙탕물이 급류를 이루면서 하천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예보되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천으로 들어가는 산책로 입구를 미리 통제해 놓습니다. 하천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하천변을 걷거나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산책로 턱 밑까지 물이 들어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경찰이 제재에 나섭니다. 선생님,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운동 계속하시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경찰의 재촉도 소용없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10분 동안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 나도 더 농촌에서 자라나 가까이서 자라며 알아요. 다 이제 더 나는데 여기 짧게 보면 삼복천에서부터 알아 여기가 다 이정 다 알고 그 염려하는 거 알겠는데 걱정 마시라고요. 이처럼 출입 통제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전이 제 우선이잖아요. 이게 안전을 봐서라도 유동 조치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말을 좀 안 들으신 분들 때문에 제일 또 난처하죠. 하천 출입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애를 먹습니다. 수시로 돌며 출입 통제선을 관리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시민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노인분들은 조금만 너의 돌부리 하나만 걸려도 넘어지시거든. 그다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도 알아서 나갈 테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험한 소리 하신다니까. 이 안전불감증 심각해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오산천입니다. 5시간 이상 지속된 비로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 천변 산책로 전 구간이 통제된 상황. 하지만 물이 곧 넘칠 것 같은 보행교는 출입구에 통제선이 풀려 있습니다. 오산시에 문의해봤습니다. 여기 그 오산천 넘어가는 시민들 건너다니는 다리가 지금 통제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밑으로 들어가시고 위로 들어가시고 가서 출렁출렁하다가 다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2단으로 막았는데도 또 그렇게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잠시 후 하천 관리원들이 끊어진 통제선을 다시 묶어놨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의치 않고 보행교를 통행합니다. 아, 여기 전철이 가까우다 보니까 시간대가 있어갖고 예, 그래서 죄송해요. 이따가는 안 올게요. 괜찮아요. 아 여기 나 15년을 여기 계속 다니는 사람이고 여기 뭐 어디 뭐가 뭔가 다 아는 사람인데. 허술한 차단 시설도 문제입니다. 출입로에는 별도 차단 시설 없이 안전띠와 플라스틱 사슬만 있어 누구든 손쉽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별다른 통제가 없고 사실 개인이 알아서 여기 쳐져 있어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현재 경기도에서 출입할 수 있는 시내 하천 가운데 자동 출입 차단 시설이 갖춰진 곳은 수원과 용인시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집중호우에 하천 대부분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차단 시설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허술한 통제선에 제멋대로 시민의식까지 장마철 안전불감증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